안녕하세요. 한국어 교실의 판시 입니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상당히 발음이 히라고 써 있는데 상당히 이로 발음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어로 일본어로 하면 기존이 아니면 소토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자기한테 상당히 자신이 있다. 彼は 자신이 기존이 자신가 자신을 持ってるってことです. 상당히. 次가 상당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何を 食べたのか 書いてないけど, 非常に 美味しく 食べた 기억이 있어요. 뭔가 食べ物가 非常に 美味しく 食べた 기억이 있어요. 기억. 漢字語, 発音がほぼ一緒ですね. 기억. 기억. 기억, 기억. 次가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해요. 아, 데뷔나 타면이와 소통나 노력가 필요です. 아, 다행이네요. 練習する. 그래서 데뷔って 書いてるんですけど, なかなかその会話していく中で V って 発音 ちょっとしにくいので, みんな 데뷔, 데뷔の B で 発音してます.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 노력って 필요해요. これはよく聞くと思うんですけど、必要です。いるってことですよね。 네. 단어 봅시다. 単語をちょっと見ていきますと、 まず 자기, 自分ですね。 자기야とか聞いたことないですか? カップル同士で、ハニー、スイーティーみたいな感じで呼び合う風に使ったりしますけど、 자기, 本当は自分って意味です。 자신, これは自信。 ということですね。自信持ってるとか、まあ、自己肯定感とか、そういう意味でも使ったりしますけど。あと、記憶。さっきありましたけど、記憶ですね。記憶。あと、デビー。まあ、英語から来たんですけど、デビューのことで、努力。努力ですね。努力。あとは最後、ピリョハダ。必要だとか、何々がいる。ですね。OK。それで、3段に、非常に相当なっていうフレーズを、 한국어 공부 파이팅입니다. 그럼 안녕.